자, 이렇게 또 별내동을 대표하는 카페에 왔습니다. 별내동 1번. 첫 번째. 첫 번째. 그 매출액 말고. 매출액 말고. 커피에 대한 진정성. 진정성.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다. 뭐 우리 규호가 되게 대단했던 친구야. 그 SCAE 챕터였었고 그때 몇 년도가 챕터였지? 16년도? 17년도? 하여튼 뭐 2010몇 년도에 챕터였지. 네. 그 SCAE에서 SCA로 바뀌었잖아.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브루잉 과목을 팀원들과 함께 커리큘럼과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SCA의 방침상 현재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공석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또다시 문제를 바꿀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문제를 낸 사람이네? 그치? 네, 맞습니다. 문제자. 여기랑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네. 잘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구나. 잘 알려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게를 이렇게 차린 건데 그때 가게 매장 차렸을 때 굉장히 좀 깜짝 놀랐지. 왜냐면 마밤 3그룹 설치했지. 뭐 바 설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지. 그리고 뭐 브루잉 기계 뭐 저 자동 브루잉 기계 저거 꽤 비싸. 저거 처음 봤어요. 저거 너무 신기한 게 저거 꽤 비싸. 그리고 저 벽면에 봐봐라. MRS 저거 미사일 미사일 저건 꼭 아주 그냥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시절 5년 전에 오픈했나? 그렇죠. 그때에 이 정도 장비 투자였으면은 사실 돈 꽤 많이 쓴 매장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때 참 대단했지.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여기로 이제 오늘 그 카페 랩소디 촬영을 하러 가자 이렇게 했었던 거는 이 매장이 굉장히 좀 재미있거든?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사실은 난 방법을 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 포기했거든? 근데 갑자기 규호 인스타에 고기가 올라오는 거야. 고기가? 커피 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었던 친구인데 고기가 말이 되냐. 나 사실 굉장히 좀 놀랬어. 어떻게든 제가 먹고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때는 음식점업은 또 허가가 됐잖아. 홀영업 허가가 됐다고. 휴게음식만 안 됐고. 규호가 이제 고기를 팔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왜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들었거든. 근데 저 친구가 굉장히 좀 집요해. 변태구나. 뭔가 내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 좀 많잖아. 근데 그때 같이 갔었던 상선이 형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 정말 집요해. 변태 형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독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고기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잘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걸 왜 하게 된 거야 갑자기? 왜 고기였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홀영업 중지까지는 아니었지만 매출이 점점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때 딱 맞아떨어졌던 게 유튜브에서 텍사스 바베큐가 막 이제 각광을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거를 보다가 나 저거 내가 텍사스에 있을 때 가끔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건데 아니면 내가 원래 자주 찾아 먹던 건데 라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로스팅을 들어갔을 때 로스팅에 대류열, 전도열, 복사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로스팅에서도 이제 대류열을 조금 더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결국엔 텍사스 바베큐도 대류열로 훈연을 익히는 거니까 아마도 많은 로스터분들이 접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되네? 또 해보니까 실패 없이 이게 또 되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향신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런 거를 다 해봤죠. 요즘에는 바베큐 컨설팅도 한다고 하더라고. 아, 네. 나 그래서 여기 커피 컴퍼니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커피 컴퍼니인데 요즘 가끔 인스타에 올릴 때는 고기 컴퍼니라고도 올립니다. 네.
사실 여기 우리 회식하러 온 거야. 그치? 그런 줄 알았어. 저 껴주는 거야? 너 오히려 좋아. 우리 회식하러 온 거야. 진짜 개맛있겠다. 개맛있어가 뭐야? 개미스, 개맛있어. 와, 이렇게 또 한상차림이 왔네요. 여기가 진짜 한상차림이네. 지금을 기다렸어. 그치? 여기 레스토랑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영업 허가가 음식점이에요. 동네 보겠습니다. 너 브루잉? 네, 브루잉이죠. 자동으로 내린 거. 자동기계로 내렸는데도 굉장히 단맛이 높다. 엄청 좋은데요? 질감도 되게 굉장히 훌륭하고. 아, 로스팅 잘하시나 봐요. 맛있는데? 아니, 브루잉 뭐 문제 냄새도 다 잘해. 근데 그래. 브루잉 문제 내시는 이제 출제자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동 브루잉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제가 잠깐만. 그거 다른 편에서 찍자. 아, 네.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먹어? 잠봉은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반을 이렇게 원래 커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냥 사실 제일 좋은 건 손으로 잡고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옆에 사과잼 당연히 직접 만든 건데 저거를 저희가 킥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저거를 찍어 드셨을 때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스프나 코울슬로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스프는 무슨 스프? 스프는 토마토 스프이고요. 당연히 직접 만든 겁니다. 이제 당연해. 직접 만드는 게. 저희는 납품이 없어요. 이 커피는? 커피는 지금 과테말라 파카마라 엘 모리또 내추럴입니다. 브루잉이고요. 야, 아니 파카마라가 이 정도 질감을 갖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 사실 내가 먹었던 파카마라나 아니면은 그 큰 빈들 마라고지페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밸런스가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어느 하나 특출난 게 없어서 사실은 나는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맛과 단맛이 너무 밸런스가 맞게 되면은 그냥 너무 무난해져. 그냥 육각형인 커피가 되죠. 그런 커피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나 뭔가가 하나가 이제 튀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했었던 파카마라 종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좀 훌륭한 것 같아. 이거 키로당 얼마야? 4만 원대 정도 됩니다. 생도. 야, 4만 원짜리 고기 파는 데서 이 정도 4만 원짜리 커피 나오는 건 신기하지 않냐? 야, 이거 너 고깃집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커피집이죠, 커피집. 토마토 갈아는 거예요 이거? 네, 토마토도 당연히 넣죠.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 음료만 커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음료화 시켜도 될 것 같아. 아, 이거를 차갑게 해서 술을 살짝 넣으면은 또 이제 칵테일이 되죠. 맞다, 여기 술도 팔아. 아, 그래요? 무슨 집이라고 여기? 그냥 나중에는 일식도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일식 레스토랑에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럴 줄 몰랐다 나 방금. 그냥 이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셨어요? 아, 예, 조금 로브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커피 취미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야, 야, 진짜 양 많이 들어가야지. 되게 공격형이야. 익은 고기 기준이고 익은 햄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지금 120g 이상 들어갑니다. 최저를 저희가 그렇게 잡고요. 생고기로 치면은 200에서 250g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고깃집에 거의 1인분이네. 네, 맞습니다. 삼겹살 1인분. 진짜 많이 들어가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잠봉벨 안에가? 잠봉의 뜻 자체가 프랑스어로 돼지의 다리살로 만드는 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리살을 7일 동안 염지하고 네, 하루 건조하고 하루 훈연해서 그걸 아예 제가 만들고 슬라이스를 다 친 거죠. 여기 잠봉이랑 네. 버터만 들어간 거고요. 이거 원래 바게트가 사용되나요, 원래? 네, 보통 바게트를 사용하거나 뭐 대체해서 다른 빵을 넣기도 합니다. 되게 부드러워.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안 짜. 냄새가 안 나요? 나 안 짜서 너무 좋아. 보통 먹으면 너무 짜거든? 못 먹을 정도로.
보통 이제 시판용 잠봉은 염도가 꽤 센 편이죠. 그리고 버터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었을 때 되게 느끼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버터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 자체가 사실 안 날 정도로 좋은 버터 쓰면 됩니다. 형도 커피 말고 약간 이런 음식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주찜 이런 거. 어이 그런 거 더 좋아하잖아. 그만 좀 튀겨 튀겨. 어? 그런 게 더 좋아하잖아. 어? 응? 안주 이런 거 음식. 그건 그렇지. 하나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 없어요 아예? 같이 하실까요? 응? 할까 왠지. 아유 하나 할 것 같아. 너랑 같이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저 쓰지 말라 그러고 저거 안 된다 그러고. 담백한 거에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당도가 있는 커피를 먹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좋죠.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 브루잉 커피랑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아, 맛있지? 너 너무 맛있는데요? 아 오늘 오길 잘했다. 이 제품 하나 안에는 그 코로나 때 그 힘듦 그리고 그때의 그 규호의 감정들 여기서 그런 게 느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괜찮은 거야. 우리가 커피집에서 팔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사실 규호가 이거 잠봉배로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잖아? 그럼 이 정도면 컨디션 엄청 높은 퀄리티 엄청 높은 거야. 맞지? 이걸로 아마 네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드시러 많이 오시지 않으셨을까. 내 봤을 때 이거 월 매출에 억 단위로 찍었을 거야 이 정도 컨디션에. 나는 음식이라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해. 그 음식의 결과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맛있는 건 아니지만 어? 염도를 사실 적당하게 한 이유는 아빠 마음입니다. 딸아이한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그럼 집에서 이거 이제 딸? 네 저희 딸 직접 먹습니다. 네네네.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서 주고 있어요. 다음에 네가 와서 그러나? 아빠! 들어오면서 아빠 나 햄 좀 바로 집어 던지실 것 같은데 이거. 네, 먹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한 것도 먹어봐요. 저 오이도 맛있어. 그럼 나 저건 다 많이 먹었어. 저거는 코스트코 거예요. 야 사과잼 갖다가 음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요런 비슷한 메뉴가 하나 있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봐봐. 원래 우리가 시그니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커피에 응용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음식을 많이 먹어보라고 하거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커피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맛들이 있어. 저 사과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스프레소랑 섞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어떻게 만들었어? 사과잼이요?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실 거는 풀드포크와 소세지라는 메뉴이고요. 저희 여기 보시는 게 치즈 밑에 이제 돼지 목살을 한 16시간 정도 훈연을 해서 당긴 거죠. 완전 으깨서 네, 풀드포크라는 거고 수제 소세지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서 직접 소세지를 제가 만든 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순대나 일반 소세지 같은 경우는 콜라겐 케이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안에를 집어넣는 거죠. 네, 바깥에가 이제 콜라겐 케이싱이고 안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흔히들 알고 있는 곱창입니다. 오. 보시는 빵에다가 햄버거처럼 싸드시면 되시고요. 빵은 이제 일반 모닝빵이 아니라 프레첼 반죽을 모닝빵 형태로 만들어서 라우겐롤이라고 합니다. 센스 좋다. 이렇게 비주얼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일단 되게 웃긴 건 이거 커피집이잖아. 아니 사실 에스프레소부터 먼저 먹어봐라. 지금 이게 시공하고 있으니까 설명해주고 이럴 거 아니야. 커피 설명 1도 안 해. 아니 무슨 설명 1도 안 해줘. 음식부터 설명하냐? 어? 음식에 커피가 같이 딸려가기 때문에 사람 너무 변한 거 아니냐? 어? 커피는 야. 서브죠 서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아메리카노로 나오는 거는 저희 기본 블렌딩 아메리카노이고요. 지금 여기 에스프레소를 잔을 두 개로 나눠서 드렸는데 하나는 기본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잔이고 하나는 이제 보통 위스키 쪽에서 테이스팅 잔이라고 하는 글라스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코스타리카 싱글
알마네그라 커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와, 에스프레소 굉장히 촘촘하네요. 지금 몇 그램 넣은 거예요? 지금 22.8g을 저희가 주로 넣고 있어요. 22.8g에다가 아웃은 36g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임팩트 강하게 주구나. 네. 더블 리셋도. 네. 로스팅 안 바꿨네요? 로스팅을 고민을 많이 좀, 했고요. 내가 더... 아니... 왜? 내가 이 친구네 와서 이거 커피를 많이 먹어. 삼도도 좋고 해서. 근데 며칠 전에 왔는데 아, 되게 무거운 거야, 커피가. 달아, 좋아, 괜찮아. 근데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로스팅 바뀌었니? 이러니까 좀 더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규호야. 그것만큼은 바꾸지 말아줘. 라이트한 걸로 다시 준비해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바꿀 필요는 있어. 네, 무조건. 그거는... 왜냐면은 정말 좋은 커피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사실 저 정도면은 지금 아메리카노 판매 금액 얼마지? 아, 에스프레소?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 아, 7,000원? 네. 아, 그렇구나. 합리적이네. 어? 어. 네, 합리적인 가격이네. 잘하고 있네. 난 또 4,000원에 팔 줄 알고. 7,000원짜리 에스프레소. 아, 7,000원이었어? 아, 그렇구나. 잘하고 있네. 네. 아, 생두 가격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맞지. 그래. 맞지. 아, 근데 이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 그냥 흔하게 유통되는 알마네그라는 이제 카투라 카투아이 품종이고 얘는 좀 비아사르치 품종으로 약간 좀 금액대가 다릅니다. 비아사르치구나. 너 커피 이렇게 또 내려 뭐 너무 타협점 찾지 마. 아, 타협점 찾은 건 이게 아메리카노 블렌딩으로 가면 되지. 정확하게 타협점은 이제 지역 특성을 좀 맞췄다. 하지 마. 너 원래 여기 아니 얘네께 진짜 라이트해서 커피. 네, 원래 엄청 라이트했어요. 엄청 라이트. 엄청 라이트. 이거 왜냐면 난 처음 오니까 원래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 엄청 라이트했어. 원래는 산미 팡팡, 향미 팡팡 이런 걸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무슨 뭐가 팡팡인가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좀 밸런스 단맛으로 좀 눌러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얘를 밸런스로 맞추면 되는 거잖아, 아메리카노를. 그러니까 저거는 살려주라고 이런 거. 어차피 이런 거는 산미는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 학생들은 옛날 버전을 더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이것만 먹어볼까요, 이거? 아, 따로 한번 먼저 따로. 먹어보자. 접시를 줘야지. 올려줘. 야, 아, 예, 아, 네가 형을 하던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거의 맛있어요. 아, 맛있네. 사 먹을만 하네. 이런 퀄리티의 고기면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기를 사갈만 하네, 여기서. 이거 다 만드시는 거고. 네네네. 잡내 하나 안 나지? 나 얘 훈연하고 있을 때 왔었다? 참, 정성이 가득하더라. 이거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네네. 소세지도 이제 고기 덩어리부터 해서 직접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이게 간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육즙의 그 육향도 느껴지면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하게 먹어보던 소세지의 맛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런 고기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맛이 풍부해요. 엄청. 안에 청양고추, 치즈, 그리고 각종 향신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잡내 하나 안 나는 게 너무 재밌다. 왜냐면은 이게 커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미각적으로 아, 좀 예민하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야, 사실은. 아, 빵도 맛있네. 이거는 안 만드시죠? 제 아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드셨던 바게트도 제 아내가 만든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안 만드는 거 없어? 저 피클! 피클 정도? 네, 피클 하나.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야. 재밌지? 아니,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커피도 그렇지만 사람이 괜찮으세요? 진짜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돼. 당연히 컨디션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맛있는데 재미까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응?
아, 진짜 나 사장님이 잘 돼갖고 딴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서만 팔기는 너무 아까워. 형 가끔 먹는다고요, 이거? 응? 가끔 와서 먹어요, 이렇게? 가끔 직원하고 같이 오신 때도 있어요. 좋겠다. 고기를 사간다니까. 아니, 이 음식도 준비해야지, 로스팅도 해야 되지.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 사실. 그냥 원두 납품을 내가 해줄게. 그럼 제가 고기를 납품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식 아니냐? 네, 너무 좋은데요. 아직 근데 한 메뉴가 더 있어. 근데 이거 음식 에스프레소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난 브루잉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브루잉.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약간은 느끼함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것들로 눌러주는 게 진짜 괜찮은데 에스프레소가 좀 작은 양이잖아. 천천히 즐기기에는. 빨리.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자, 내가 카페에서 짜파게티는 안 먹어봤는데. 아니 내가 또 술 먹을 때는 짜파게티랑 술을 되게 좋아해. 소주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거 뭐야? 짜파게티에 조금 전에 드셨던 풀드포크를 섞어버린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제가 그냥 배고플 때, 손님 안 계실 때 점심으로 먹던 메뉴예요. 근데 단골 손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먹을 때 들어오셨던 단골 손님한테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이거 좀 팔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메뉴에 들어간 거죠. 네. 고기 양은? 고기 양은 아까 드셨던 풀드포크의 고기 양과 동일하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요? 이거 얼마인데 지금? 9,000원입니다. 9,000원? 회자네. 아니 9,000원에 이 정도면은 아 어디 가도 한 끼에 9,000원 이렇게 못 먹어요? 아 요즘 칼국수가 만 원이 넘어졌어요. 야 일단 한번 먹어보자. 에이든. 맞다. 청을 담글 때도 어떻게 담그느냐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엄청나거든. 나 그 청 담그는 거 진짜 싫어해. 왜냐면은 나도 사실은 청을 잘 못 담궈. 맛이 없어.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사실은 잘 맛없다고 느끼거든. 근데 여기서 에이드를 이제 너무 못 타거나 그러면 가끔 한 잔 먹잖아. 이게 진짜 맛있다. 난 그 설탕에 그 담내 쩔은 거 막 이런 맛이 전혀 안 나서 난 너무 좋아. 뭐가 조금 다른 게 하나 들어가요. 아 그래? 역시.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못 구하는 거를 조금 하나 들어가요. 그래? 아 또 이런 거는 또 지켜줘야 돼? 네네. 지켜줘야죠. 내가 그 비싸긴 비싸기. 그런 거는 뭐 지켜줘야지. 한번 먹어보자. 너 지금 보면 사과랑 그 패션이 있거든? 복숭아와. 아 복숭아야? 지금 여기 보면은 복숭아랑 패션후르츠 있거든? 뭐 먹고 싶어? 저는 복숭아 먹겠습니다. 복숭아? 전 복숭아 먹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좋아서? 네. 먹자. 국내산 생과로 만들었고요. 복숭아도 당연히 국내산 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7,000원입니다. 7,000원에 싸다. 이 정도 정도. 아니 이거는 패션 요거 생과 한 요거와 하나에 두 알에서 두 알 반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네,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싸게 파는 거죠 지금? 네. 패션이 실제 생과 생각하면 싼 거예요. 그래. 향미 자체가 깊어. 생과를 조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고 절인 것들하고는 전혀 달라. 엄청 깔끔하다. 깊어. 뭐야? 깊다고. 어디까지? 지하 30층까지 있다고 하면은 29층까지 지금 내려갔다고. 많이 깊네. 깊어, 많이, 맛이. 나중에는 한번 복숭아를 드셔보세요. 꼭 젤리가 타져요. 아, 복숭아를? 아, 네네. 레몬은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드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향을 위해서 넣어드리긴 합니다. 야 일단 먹어보자 짜파게티. 아 김치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카페라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아 근데 맨날 이제 제가 이거 보면 생각한 건데 카페라 김치? 카페에 짜파게티도 파는데. 그쵸. 김치. 네. 옷에 묻을까 봐 무서워 씨. 야 이따 조심해 이렇게 가려서. 난 이런 거 좀 튈까 봐 무섭더라. 향은 전혀 짜파게티 향이 안 나. 훈연향이 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고기의 향이 워낙 세서 훈연향이 날 거예요. 이제 입에선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 저
제일 좋아하는 면 최고입니다. 고기 맛 진짜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 고기 너무 많아. 아, 고기를 먹는 건지 면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와, 진짜 여기 특이한 메뉴도 많이 팔고. 예, 아무래도 다 맛있네. 네. 고기가 내가 틀 거라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앉았어, 앉았어. 여기서 또 야. 예?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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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살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원래 그 주인장들이 혼자 먹던 게 제일 맛있잖아요. 네네. 요거의 그 자매품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카페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진짬뽕에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진짬뽕? 아 그러겠다, 그러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짬뽕이 훨씬 맛있겠다. 진짬뽕에다가 고기 넣어 먹어도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거는 생각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카페라. 네, 나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인 건데 그 전에 나왔던 메뉴들은 진짜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 메뉴도 너무 훌륭하고 솔직히 짜파게티에다가 이 정도의 고기량을 넣어서 9,000원에 먹을 순 없어. 우리가 직접 사서 먹으면 더 비싸잖아. 여기서 간단히 이제 요깃거리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궁합은 지금 에이드랑 먹었을 때 패션이랑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 먹고 패션으로 이 에이드를 먹으면 입안이 깨끗해져. 왜 그러냐면 이 에이드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 굉장히 그냥 과즙이 되게 많이 들어간 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좀 아쉬운 거 있다고 하면 플레이팅이 조금 아쉽다 이거는. 위에 올라가는 그 내용물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그릇이 약간 아 이게 좀 아쉽다. 야, 잘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 그 음료 이렇게 먹었지? 이거 피디드 거까지 해가지고 두 개씩 나왔지? 네, 두 개씩 나왔지. 얼마 나왔을 것 같아?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 한 15만 원 나와야 되지 않나? 15만 원보다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원래 식당이라고 그치? 하면? 식당이라고 하면? 아닌가? 아니, 한 15만 얼마 나왔어요? 보통 원래 식당이면은 풀드포크만 2만 원 돈 합니다. 브루잉을 제외하고는 음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10만 1천 원대로 나오셨어요. 그니까. 이게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 비싸다고 말할 수가 없네. 아 근데 이거는 남죠? 남으니까 팔겠지? 남죠? 네. 근데 타협한 거지. 아주 남진 않지만 9,000원 진짜 싸다. 노력에 비해서 그냥 타협하는 거지. 그냥 짜파게티만 끓여줘도 5,000원인데. 그렇죠. 저희 단골분들은 이게 진짜 그 혜자 메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몇 시간 일하세요? 하루 종일 하지. 그냥 손님들 나가서 그럼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손님 나가면 계속 뭐 만들고 아, 또 뭐 만들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카페가 손님들이 빠지면 잠깐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엄청 부지런하시다. 여기 쉬어요? 문 닫는 날 있어요? 아 닫는 날은 없고요. 목요일 하루만 저희가 좀 일찍 닫고 가는데 그게 5시예요. 아예 쉬지를 못하시는구나. 다른 날들은 다 영업하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좀 프린시플이 이 시장에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 뭐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 이게 어때서요? 아니 이게 어때서요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매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매장에 계속 있을수록 그 이 친구한테는 좀 아깝지. 그리고 너가 이제 워낙 커피를 그렇게 집중해왔고 알리려고 노력해왔고 올바른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잖아. 근데 사실 너 음식하고 나서부터 교육 관련된 얘기는 거의 피드에 없는 거 알지? 아 요즘 들어 다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잖아. 네 요즘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사실 한편으로는 아 좀 아쉽다. 왜 저렇게 능력이 좋은 친구가 왜 음식에 빠져 있지? 라고 했는데 어쨌든 먹어보니까 빠지 말아야 잘 선택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제가 출제위원이었 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교육비를 좀 줄였어요. 제가 출제위원이었던 거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은 집중이 쏠리는 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약간의 좀 부작용을 생각했던 것도 있어서 그렇지. 아 그럴 수 있네. 네. 내가 문제 출제했다라는 걸로 너무 의스대는 것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걸 줄였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깥 활동을 제가 안 했어요. 아, 나 같아도 자격증 그런 뭐야 SCA 자격증을 좀 이렇게 시험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일로 오지. 교화한테 가는 게 맞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 뭐라 해야 될까? 그거 다 장사잖아, 비즈니스잖아. 돈 벌어야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험 감독관 중에서도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면 이 교육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 그래야지 이 자격증을 정말로 발급받은 친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앞으로 그럴 리는 없어 사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근데 아쉽긴 해요. 그런 자격증이 정말 자격증이라는 거는 따기 힘들어야 되고 그걸 받았으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바리스타 시험 아무나 보는 거구나. 맞아요. 자격증 아무나 딸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그런 걸 1억을 봐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거를 그러면 제가 어찌됐든 컨텐츠 크리에이터였던 사람으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정확한 커리큘럼을 지키는 곳에서 배우셨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말씀하셨던 여러 상황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좀 많이 찾아주시고 잘 돼서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네, 그리고 컨설팅도 뭐 커피도 그렇고 바베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잘 돼서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건 프린시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잘 배워서 잘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막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각 좀 대도시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만들고 싶다. 돈을 잘 벌고 싶다. 아, 돈 잘 벌어야죠. 아, 그럼요. 그거는 뭐 네. 그걸 얘기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저는 잘 돼서 저희 집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댁이 어디시라 말씀하시죠? 저는 김포인데 김포. 서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김포 신도시. 서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잘 먹었고 메뉴도 너무 신박했고 카페에서 짜파게티 김치 주세요 다음에. 백김치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백김치 정도는 제가 수용 가능하겠네요. 백김치는 수용 가능하겠어요. 잘하네. 저는 오늘 잘 먹고 너무 회식 자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우리는 회식 겸 이렇게 온 건데 다양한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영감을 얻게 될 거야.